조수기를 이렇게 크기별로 꼽아놨다가 그때그때 쓰게 되는데, 이게 찌리겐에서 주로 그냥 상용화가 제일 많이 된 조수기인데, 그냥 노멀하게 가장 좋아요, 얘네들이. 무게감이나 완충감이나 기타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런 비중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굵은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색깔들은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쓰는지 모르실 거예요. 형광색은 흐린 날잘 보이고요. 분홍색이나 이런 빨간색 종류는 맑은 날잘 보여요, 물속에서. 그래서 흐린 날에는 이런 거 쓰시면, 지금 같은 날씨는 이런 거 쓰시면 잘 보여요. 해칠 때, 해뜰 때. 그리고 한낮에 해가 막 때리치잖아요. 막 눈부시고. 그럴 적에는 그런 주황색, 분홍색이 잘 보입니다. 그럼 왜큰 거, 대중소를 나눠놨냐? 이건 조류의 관계가 있어요. 내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일 낚시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류가 없으니까 조류를 좀 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거를 쓸 수도 있고, 대신에 크면 어때요? 부담감이 크단 말이에요. 얘네들 입에 딱 물었을 때 이물감이라고 해서 이 땡겨지는 무게감이 달라요, 이 작은 거보다. 그래서 이 예민한 굴에, 일반 뱅에 돕는 이런 거, 이 조수기도 끌고 가는 걸 제가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러니 찌를 막 이만한 거 쓰는 사람한테 뱅에도 많이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요것도 따지는데. 이렇게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만약 입질이 시원하지 않으면 요건데도 물었다 끌고 앉자고 입질을 보일 텐데, 찌가 있으면 조수기가 붙어 있다가 지금 저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럼 고개 입질을 하면 이게 떨어졌다가 딱 갔다 움직이다가 멈추면 또 새우가 떨어져 있고, 잡어라도 땡겨가면 조수기 앞으로 확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입질을 보여요. 입질은 가만히 있죠. 왜냐면 반유동이 아니니까, 위에 막지 않았으니까 종이 뻥 뚫려 있으니까 쑥 줄만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줄을 보고 하는 낚시예요. 찌를 안 봐요. 왜냐면 우리는 잠길찌를 해야 돼요, 내일. 부상해서 찌는 게 아니라, 부상된 찌는 항상 찌를 이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예민한 뱅에돔들은, 뱅에돔이 예민하거든요. 특히나 굴엔 더 예민하고, 일반 뱅에돔은. 예민한 애들은 여기에 뭐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조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입질에 뭐가 좀 다르다고 느끼면 탁 뱉어요, 그냥. 그래서 새우를 딱 건져보면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지는 새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뱅에돔 입에다 놀다가 껍데기만 벗기고 알맹이 좀 먹다 뱉은 거예요. 그 유튜브인가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거 좀 스네이크 피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물치, 우리가 말하는 그 가물치 종류 애들이 루어를 딱 물어가지고 입에다 동글동글하다가 팍 뱉는 장면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 가면 육지에서 많이 하는 베스 낚시도 영상 중에 잘 찾아보시면, 먹었다가, 웜을 먹었다가 팍 뱉어내요. 그 많은 바늘을 팍 뱉어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무슨 뱅에도만 귀신이냐, 뭐 목줄을 타냐, 뭐 이런 걸 맨날 그 낚시꾼들은 맨날 그 논쟁을 해요. 뭐 목줄 탄다 안 탄다, 바늘을 뭐뭘 까먹냐, 이렇게 까먹는 거다, 뭐 입에다 돌린다.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이 좀 생긴 게, 많이 하다 보다니까 확신이 생겨요. 뱅에돔은 분명히 먹습니다. 훅 떨어져요. 탁 먹고 난 다음에 입에다 넣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뱉어요. 분명합니다. 넣었을 때가 조수기가 살짝 움직이는 거고, 뱉을까 말까 다딱 잡고 물고 끌고 가면 찌가 확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조수기로 일단 입질을 확인하죠. 물었다 놨다 끊었다 뺐다.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조수기조차도 조류가 빠를 때는 좀 작은 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붕 날아가니까, 채비가 뜨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3m나 그 이상을 해서,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수온이 어떨지 모르지만, 수온이 낮을 때는 거의 6m, 아까 전에 화면 본 것처럼 막 바닥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잡으려면 잡어를 뚫고 우리가 새우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내릴 때 조류가 빠른 데다 이렇게 큰 조수기를 하면 떠서 흘러갈 것이고, 이런 거라면 좀덜 떠서 얇으니까 빨리 가라앉고, 그래도 그 층을 못 뚫는다 그러면 납을 단다거나 중량이 나가는 조수기를 단다거나. 그래서 제 가방은 단순해요. 보시면 뱅에돔 낚시할 때는 뱅에돔 바늘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다. 반드시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좀 뱅에돔 직접 내 눈으로 다 봤고, 낚시꾼이 던지는 것도 물속에서 다 지켜봤어요. 보니까 일정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큰 애들도 항상 들어와요. 다만 이런 얕은 포구에서는 지렛대가 형성이 되지만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럴 땐 없지만, 우리가 하는 원도권이잖아요. 항상 은신처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항상 있어요. 다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바늘을 다양하게 써라, 이런 내용이고. 조수기 종류가 이렇게 많죠, 보시면. 좀 다양해요, 보니까.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막대처럼 생긴 거는 양쪽에 그 목줄의 중간에 달아서, 한마디로 납을 달면 꺾임이 생기잖아요. 또는 파장이 좀 생겨요. 파장.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납을 담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납 종류들은 중간에 목줄에다 딱 달면
조류가 빠르지 않은 데는 꺾임이 생기는데 이런 꺾임 등에서 작은 파장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이걸 다 인식을 해요. 파장이 있는 데는 고기들이 잘 안 갑니다. 파장이. 그래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이 납 대신에 다는 게 이런 거. 네,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원제로, 투제로, 쓰리제로 다 써 있어요. 보시면 신기하실 거예요. 투제로, 제로, 그죠? 제로, 투제로, 쓰리제로. 조류에 따라서 이것도 단다. 근데 이거는 목줄이 자꾸 꺾이는 사람들 할 적에 이거 대신에 납 대신에 담드는 용도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조수기예요. 생긴 게 막 다양해요. 뭐 이것저것 있고.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비슷한 종류인데 크기가 다르네요. 요거는 볼까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거만 한 구멍만 뺐어요. 요거랑 얘랑 같은 종류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요 찌리개 조수기 설명하면서 조류가 빠를 때는 이 두 개의 조수기 중에 조류가 막 빠른 거예요. 물속 조류가 쭉쭉 가요. 물이 간다. 이 두 개 중에 조수기 중에 네, 이걸 하시면 돼요. 조류가 잘 안 가. 그럼 요거. 근데 얘는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잖아요. 물이 막 빠져나가겠네. 그래서 이거는요. 이 두 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소용돌이 있죠. 와류. 빵! 파도 치고 이럴 때 쓰는 채예요. 이거는. 요런 종류는.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런 거. 조류가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소용돌이에 쓰는 치가 요런 종류들이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왜냐면 날씨가 더운 여름에 보통 소용돌이에다 우리가 밑밥을 많이 치고 그 안에 집어넣어요. 왜냐면 용존상승에도 좋고 수온을 떨어뜨리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확 부딪히니까. 그럴 때 쓰려고 요걸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갯바위를 예약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일찍 가가지고 막 예약을 하려는데 그 갯바위 포인트에 못 내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에.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약제가 아니니까. 예약제도 있고 예약제가 아닌 데도 있거든요. 제주도는. 예약제가 아닌 데는 우리가 가지 못한 포인트, 엉뚱한 포인트를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그 옆에 포말이 막 쳐요. 막 덩쳐요. 그럴 적에는 요런 찌들 가지고 요런 조수기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걸로 했다 그러지면 그냥 빨려들어요. 우욱 빨려들어요. 자, 그러면 요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이 조수기는 물이 이렇게 갈 적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라앉히, 자꾸만 가라앉는 거예요. 와류에 소용돌이 자꾸 가라앉다고 요걸 반대로 떼주면 안 가라앉죠. 물이 기미니까. 이렇게 미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찌들은 그냥 와류. 우리가 말하는 조류 중에서 와류에 쓰는 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이런 조수기도 있네요. 이건 키자쿠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것도 항상 그러니까 항상 조수기도 대중소까지는 안 나눠져 있어요. 조수기는 그냥 대, 뭐 소, 중 이렇게만 딱 두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큰 거, 작은 거. 그럼 똑같아요. 조류가 잘 안 갈 땐 조류를 태울 때는 이 조수기. 조류가 좀 적게 빠르게 간다 그럴 때는 좀 작은 거. 여기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좀 크죠?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게 제가 다른 건 없어도 딱 이렇게 양쪽에는 롤링도레를 하나 딱 가지고 있잖아요. 아, 뱅에돔은 무조건 직결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전체를 하나의 채비처럼 아주 굉장히, 굉장히 그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꺾임도 생기고. 근데 조류가 빠른 데에서는 직결이 좋기는 하지만 이 서로 나일론 줄이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약해요. 이 매듭 강도가 결절 강도라고 하는 게 약해서 이런 롤링 도레를 쓰면 훨씬 강하거든요. 강도가. 근데 이런 거죠. 목줄이 굵으면 얘네들 입질을 안 해 또. 1.25를 써야지 입질을 확 하거든요. 1.5만 해도 입질을 입을 딱 다물어요. 근데 잡으면 빵빵 터지네. 항상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는 이런 걸 써요. 그리고 요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조수기입니다. 요 안으로 이렇게 쏙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꺾임이 생긴데 그나마 얘가 꺾임을 조금 방지해줘. 요럴 때 쓰는 조수기. 그래서 조수기마다 다 기능이 있는데 요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이거 봐보세요. 엄청 가볍죠. 얘는 또 정말 예민할 때는 뭐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이게 조수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얘도 무거운 거예요. 봐보세요. 이 가벼운 거랑 이거랑은 또 엄청난 차이에요. 무게가. 그 차이. 조류가 빠를 때 쓰는 건 또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납이 또 달려있기도 해요. 막 줍이 쫙쫙 나갈 때. 또는 내일은 제가 이것도 쓸 건데 깊이 내려보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조류가 안 가면 고기들이 입질이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깊게 해가지고 그 직벽을 훑을 때 얘가 직벽이 있으면 얘를 해서 새우를 달아서 조금씩 내려 이 직벽을 계속 훑으면서 입 안에 집어넣게 할 때 쓰는 이 조수기. 그것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거 외에도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조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쓰는 건 요거 일반적으로 조수에게 쓰는 이런 핀에도 여기처럼 무게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는 식스 식스라고 써 있죠. 식스는 뭐냐면 제로의 부력과 투제로의 부력을 기작구라는 거의 7, 8단까지 나눠놨거든요. 그 사이를 투제로는 잠길이 아니에요. 여기가 위에 제로 투제로는 한 2m 정도 있는데 요 안에 어떻게 잠기냐에 따라서 키자쿠라에서 만든 거는 한 8개 구분해 놓고 찌리개는 01에서 04까지 보통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찌체리도 이게 다 이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도 다 쓰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제가 한 이만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 게 싫어가지고 딱 한 칸으로만 했는데 원래는 납도 이거 두 개, 조수기도 거의 두 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다는 이제 목줄. 목줄을 저는 좀 구분해 놓은 편이에요. 1.75라 2호는 보시면 낚시꾼 되면 되게 얇은 줄이에요. 그죠? 이게 참돔 잡는 줄이에요. 우리는. 엄청 얇죠? 이거를 참돔을 잡냐 그러겠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굵은 줄이에요. 굵은 줄 따로 빼놔. 거의 안 써요. 뱅에돔 낚시는 거의 저는 1.25 이상을 잘 안 써요. 대물 잡아야겠다. 한 40cm 올려야겠다. 그러면 1.5 정도. 그래서 여기 잡는 낚시는 여기다 딱 구분해 놨어요. 보시면 1호. 1.25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뱅에돔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분하려고 왜냐면 5개 섞여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좋게 보시면 넣는 데가 있어요. 딱 넣고 잠궈 놓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정리 안 했네요. 찢으면 항상 여기나 조수길 여기다 빼놓거든요. 정리하려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요거 정리 안 했네. 여기 모처럼 빠져있네. 그죠? 요거를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반환불 쪽에 내일 한번 세팅을 직접 할 거거든요. 여기다 줄을 놓고 세팅을 하면 줄이 늘어지지 않아도 참 좋아요. 이렇게 줄을 여기다 놓고 쪽 뽑으면 이렇게 일체형 우리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다 따로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죠. 이렇게